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채보의 꽃 오케스트라 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첫 과정으로는 아까 영상의 음원을 DAW에 옮겨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은 필요 없는 구간이니까 음악이 시작하는 부분만 잘라내고 이렇게 끝부분도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템포를 찾아냅시다. 1편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음악의 템포를 찾아내서 음악과 악보가 정확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라면 자동으로 템포를 찾는 방법을 쓰는데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 라이브 연주는 속도가 미세하게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곡도 짧기 때문에 수동으로 맞춰보겠습니다. 템포도 맞췄고 이렇게 8마디 정도의 음악이 되었는데 이제 해야 하는 일은 오케스트라 음악이니까 여기 음악에 들리는 모든 악기들을 불러와야겠죠? 얼핏 들었을 때는 기본적인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오케스트라 악기만 불러오겠습니다. 악기들을 모두 불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음을 따면 되는데 음을 따는데 꿀팁 같은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 곡을 듣고 그저 들리는 대로 적기만 하면 돼요. 원래 같으면 바이올린의 화음 연주 이런 표기들을 모두 기록하지만 이 곡은 레가토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메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현재 스트링 파트의 일부분이고 아직은 소리도 허전하고 약간 어색한 구간도 있는데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다른 금관, 목관 악기가 없는 것도 있지만 템포도 정확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현악기 내부의 화음들이 덜 채워져서 그래요. 음을 모두 따냈으니 모든 악기들을 미디 파일로 수출해줍니다. 그리고 악보 프로그램에서 해당 편성에 맞게 악기들을 설정해준 뒤 템포는 DAW에서 템포 트랙을 보고 대략적인 템포 범위로 적어줍니다. 그럼 기본적인 오선보가 만들어지고 아까 전에 뽑았던 미디 파일들을 하나하나 이곳에 채우도록 할게요. 미디 파일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모습이 되고 이제 피아노 채보와 마찬가지로 덧줄을 줄여주거나 아티큘레이션들의 표기를 맞춰주면 기본적으로 연주가 가능한 오케스트라 채보가 끝이 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채보이기 때문에 꿀팁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오케스트라 악보가 제작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고 또 다른 영상에서 채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3편을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